주식 자체로서 처음으로 생활비나 진흥비를 지난 회기 때 지정을 해서 마침 오늘 공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생활문화 지원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문화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체계는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생활문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 조성은 현재 그 운영하다가 중지한 상동예술마당을 10월 중에 오픈하고 오정구 구청 앞에 있는 부진의 그 건물을 활용한 오정예술마당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내예술마당, 그 다음에 그 소사 본인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디지털 문화센터 등 시민들이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 운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의 DB 구축이라든지 장사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아리 프로그램, 거리 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6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청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 주제는 만화 관련된 것이 모두 보인다는 뜻인 애니크라우드를 주제로 해서 사단법인 피삽조직위원회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상영작은 37개국 123편으로 지난해 30개국 180편이었습니다만은 편수는 약간 줄고 참여 국가는 좀 늘어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9회 복사골 마라톤 대회겠습니다. 10월 16일 날 공주시에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한 3천여 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일 17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회 도서관 문화 한마당 개최입니다. 10월 9일 날 11시에 11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개최되는 행사로 11시에는 특별한 기념식은 없습니다만 시장 인사와 그동안에 이제 그 독서 마라톤 데이라든지 다독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고 그 시간 이후에 시청 어울마당과 소통마당 특별한 모임 중에서 시립도서관과 지역의 자료도서관 협의회가 같이 도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울마당은 큰 마당으로, 놀이마당은 소통마당으로 전시 이 마당 및 무대 행사는 로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지개 자선도서관 개관입니다. 웅진수역 소사동 9일로 563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웅진수역 소사점 2층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10월 30일 날 작은 도서관이 개관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전체 16곳이 있고 또 작은 도서관 유사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호시 도서관이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작은 도서관은 민간협력 절차에 의해서 소방사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드린 그 영상문화단지 개발비 공모 보도자료에 따른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상문화단지가 2030 부천투시 기본계획상 유원지에서 시가용지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민간 공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모 방향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안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추후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 기관은 사업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민간이 마련하도록 사전 제안 공모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 방향 및 컨셉으로는 우리 시 그 특성에 맞는 영상문화단, 영상 만화 등 문화산업을 고려하고 호수동원, 유수진, 서커스장 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저들이 개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사업부지 현황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원구 길조로 1번지, 상봉 520호의 2번지가 되었습니다. 대상 면적은 지금 현재 영상문화단지만은 37만 7천 평방미터인데
지들이 추구하는 거는 저 호수공원, 공원이 이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40%는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 유수지까지 합하면 55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 일정으로는 그 지들이 그 내일 정도 해서 계약이 공고를 하고 10월 20일경 지들이 그 완화진흥원에서 현장 설명을 통해서 12월 3일까지 개발 계획안을 좀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우수 참여 사업자 제안 우수 사업자를 제안자에 대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